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왕을 참칭하지 말라. 상황은 왕이 아니다.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외숙들이 죽던 날 밤, 모께서 목 놓아 오시던 바로 그날 밤,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제가 마방진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삼방진을 풀었었죠. 아바마마께서 사륙을 하실 때마다 전 그 방으로 달려가 마방진을 풀었습니다. 하여 어제는 33방진을 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해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했습니다. 민무질, 민무구, 민무회, 민무휼, 나의 외숙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 나의 어린 이 방성, 이 방번, 나의 숙부들이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던 이유, 같이 대업을 도모했던 동지 심효생, 이근, 장지화, 정도준, 아들 정혁, 정영, 정탐, 그의 아버지이자 형인 정도전. 삼봉 정도전 말입니다. 저는 아버마마께서 조선의 근간을 만든 정도전과는 다른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상과는 다른 이상을 펼치시기 위해 그리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헛되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자를 죽인 이유는 오로지 홀로 권력을 쥐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도전이 만든 조선을 그대로 이어가셨습니다. 나의 조선은 다릅니다. 다를 것입니다. 저도 배십시오. 폐역한 역당의 노비를 비호했고 삼봉의 이름을 입에 올려 아바마마의 권력에 도전했으니 저도 배시지요. 이 아이를 죽이려거든 나의 외숙들과 삼촌들과 동지들을 죽였듯이 저도 이 자리에서 배시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넌 즉시 임금을 시해한 자에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사서로 있는 아버지이나 넌 공의로서 대의로서 너의 직분을 다하라.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 이도가 내리는 마지막 명이니라. 실수치 말거라.